안녕하세요. 런커팜스 스텝 표징클럽 매니저 양상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시스트 편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이 어시스트 길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어시스트를 자작을 하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뭘 하셔도 자기 메탈에 맞는 어시스트 길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성품이 이렇게 바늘이 달려 나오는 그 길이가 가장 좋고, 물론 이게 정품에 한해서입니다. 이제 카피품들은 바늘을 직접 개발해서 다는 게 아니고 어디 공장에서 찍어진 걸 가져와서 다시 바늘도 가져와서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 아닌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품 같은 경우는 바늘의 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장르 하나하나에 정말 전문성을 부여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기성품은 정품을 위주로 이제 그 길이가 가장 좋은데, 만약에 메탈을 사시거나 만드셔야 될때 메탈 이제 어시스트의 길이가 중요한데, 이제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어시스트이 왜 앞에 있냐면 머리를 먼저 때리기 때문에 앞에만 달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어시스트기 이게 기성품에 나오는 어시스트기인데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요즘 요게 조금 길게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슬로우 타입의 롱지근데, 이제 조금 길면은 바이트를 받아도 조금 더 걸릴 확률은 높습니다. 다만 트래블 아니 어시스트 간에 이제 트러블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절반보다 좀안 되게 제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절반인데 지금 요 정도 맥스가 최대가 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평균적으로 한 요만큼을 사용합니다. 요만큼. 자, 이게 보여드릴게. 이게 바늘이다. 그럼 요만 요걸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자, 요만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만큼. 자기 메탈의 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시스트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또 만들 때 길이는 어느 정도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메탈마다 길이가 다르고 부피도 다르고 크기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딱 이거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낚시하는데 지장 없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롱지그 같은 경우는 절반에서 3분의 1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숏지그 같은 경우는 슬로우 지그지만 길이가 짧은 지그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사용해버리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그는 절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짧은 지그는 절반. 그리고 뒤에 만약에 훅을 단다고 생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훅이랑 이 아래 훅이랑 위에 훅이랑 엉키지 않을 정도만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딱 절반 정도인데, 그 절반 정도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낚시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길거나 짧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너무 길면 라인과 쇼크리더에 이제 트러블이 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너무 짧으면은 이제 이게 너무 짧으면 대상어가 미스바이트 날 확률도 높고, 어시스트기 조금 부드러운 이렇게 성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이 떨어졌을 때도 살짝 뜨면서 이제 밑걸림도 회피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바이트를 받을 때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 조금 단차라 그럽니다. 단차가 있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이제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이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좀 길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대상어가 조금이라도 입에 걸리게 하려면 좀 길게 사용해 주는 게 좋고, 짧게 보통은 3분의 1이 표준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면 이제 쇼크리더랑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적킹을 주는 액션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 3분의 1 정도로 제일 권장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숏지그는 짧은 지그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뒷바늘이랑 걸리지 않을 정도 절반 정도고, 이제 롱지그 같은 경우는 3분의 1 또는
길게 쓰면 2분의 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3분의 1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시스트홈 만들거나 살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자, 아마 다음 편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어시스트홈에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